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영식 원장님. 박승나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7년 2월 8일입니다. 네. 요일은 수요일이죠. 네. 아, 저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노래를 385곡까지 불러서 도전해서 유튜브 올렸는데, 오늘 제가 386번째 도전 행사이자 옆에 계신 미모의 가수 나우님, 노래 김선 선생님의 신곡 아, 부인광과 그리움을 마신다를 부르고 계시는 나우님의 노래를 부르는 나우님과 노래 대결을 하러 왔습니다. 네. 이미 전국에 인터넷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미 많은 가요 종사자들이 관심있게 재밌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컬럼을 쓰기를 절대로 나는 몇 번 안 불렀지만 원국인 원조 가수한테 절대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도전자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수가 아니지만 가수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가수를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나우님께서 1절, 2절을 혼자 다 부르셨어요. 이번에 제가 도전 행사인데 우리 김수환 선생님께서 나우님에 대한 멘트를 한 10초만 해주시죠. 예. 우선 뭐 미모가 받쳐주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마 이쁘게 보실 거예요. 네. 노래도 또 잘하십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나은이의 해가 됐습니다. 네네네. 예, 그 고음이 아주 투명하게 올라갑니다. 예. 고음이 투명하게 올라가고 우리 이영식 원장님께서는 우리 나은님의 피부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하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은 씨 너무 노래 잘하시고요. 너무 미인이세요. 네. 네. 우리 이영식 원장님도 예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의 386번 도전곡 구인 광고를 제가 원조 가수 옆에서 한번 도전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으로 안아준 그런 여자
나아요. 세상사에 힘이 들 때 가슴으로 안아주니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있나요.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전부 다 잘 부르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나은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구인 광고 많이 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